이제 와서 왜 갑자기 왜 궁금해지셨을까? 이제라도 진실을 듣겠다는 겁니다. 진실? 제주도 좋으셔. 내가 돈이 많으신데. 아, 이걸로 뭐하나? 어? 아, 배정태야. 자, 건드지 마. 건드지 마. 알고 있어. 근데 더 확인시켜 줬는데. 나도 법치 많은데. 그러면 영장부터 가져오셔야. 미쳤네. 너 같은 새끼한테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 없지. 클라우드 몰라? 걔 하나 없애는 거 돈 백도 안 들어. 죽일 수 있을 때 죽여라. 안 그럼 넌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인다. 당신이 죽였어요? 누구? 그 새끼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인사놀이 열심히들 하셔. 아저씨가 보낸 거 아니세요? 무슨 재주로 꽃만 보내서 사람을 죽여. 그건 비틀어 믿거나 마요나 팩트가 중요한 거 아닌가. 왜 아무 데서나 불고 지랄이야. 그냥 돈만 주면 돼요. 그런 놈들 잡아가라고 세금 내고 경찰 있는 거야. 이봐 당신 뭐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수고했어요. 니만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지 없는 선택, 깨기로 애서의 선택. 시공을 건너 개 과거로 온 사이가 되느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내가 안 죽었다는 걸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그게 바로 배정태 씨가 공손해져야 하는 이유죠. 내 동생 이제 겨우 숨 좀 쉬네.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평생 그런 시기에 그게 연락도 없이 살다가 1월에 불쑥 찾아왔어요. 그 돈이면 충분히 먹고 살 거야. 결혼식에도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몇 달 뒤에 찾아와서는 무작정 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동안 자식 노릇 못한 거 이걸로 퉁쳐요. 됐습니다. 없어요 없어. 이제 이신이고 지랄하는 지향이고 나발이 그쪽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라고. 그러다 죽을 때 되면 죽지 뭐. 형사님. 아주 먼 길을 힘들게 왔어요. 그냥 그것만 알아주시면 배정태 씨가 좋아할 겁니다.